요즘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죠. 그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10주년 날씨도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화창하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들 조금 일찍 오셔서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이렇게 역사관도 둘러보시고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이곳까지 오셨을 텐데요. 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오랜만에 우리 경영대학 찾으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와보시니까 또 둘러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네, 끊임없이 발전하고 변화하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좀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네, 자랑스럽다. 박수로 좀 화답해 주시죠. 네, 이렇게 박수 소리가 울리고 또 기쁠 수밖에 없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10주년 오늘 이렇게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SBS 아나운서였고 현재는 경영전문대학원 AMP 부주임 맡고 있습니다. 오승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10주년 기념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식에 앞서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으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부르겠습니다. 지휘는 음악 박사이신 김세종 교우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대학 김동원 학장님의 개식사가 있겠습니다. 네, 학장님 단상으로 올라오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경영대학장 김동원입니다. 경영대학이 올해로 1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10년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행사에 참석하신 염재호 총장님, 주선의 고려대 총교 회장님, 전경련 허창수 회장님, 나완배 경연대 교 회장님 등 많은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원로 교수님들과 경영대학 교수님들 그리고 기부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현 이용익 선생은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 교육 구국의 이념 아래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교육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선생의 뜻 아래 보성전문학교는 이재학과와 법률학과 두 개 학과로 1905년 출범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 역사와 시작을 함께한 이재학과는 경영대학의 전신으로 한국대학 역사상 가장 최초로 경영학 교육을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순환과 고통을 겪었던 일제강점기에는 의암 손병희 선생이 보성전문학교의 역사를 이어가고자 보성학교를 인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암흑기였던 만큼 보성전문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일본군에 의해 징병되거나 관공서에 징집되어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해방까지 순환의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금난에 빠져있던 보성전문학교는 1932년 인천 김성수 선생에 의해 고려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거듭났습니다. 교육자이자 언론인, 사업가 그리고 정치인으로 활약하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크게 공헌한 인천 김성수 선생은 안암동의 새로운 교육의 석탑을 구축하고 손수 정비에 나서는 등 고려대학교에 깊은 애정을 갖고 돌보셨습니다. 이러한 김성수 선생의 정성과 업적이 있었기에 고려대학교는 오늘날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초석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영대학은 고려대학교의 110년 역사를 함께해온 단과대학입니다. 110년 역사는 단순히 오래된 것을 넘어서 혁신의 발자취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려대 경영대학은 1937년 경영경제학이라는 과목을 개설해 근대 서구의 경영학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으며 1955년에는 국내 최초로 경영학과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63년에는 경영대학원을 설립해 국내 최초의 AMP, MBA 연구과정을 개설하는 등 전문 경영 교육에도 큰 기여를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본관, LG 포스코 경영관, 현대자동차 경영관 등 세계적인 수준의 단과대학 건물을 건립하며 대학 인프라 개선 역사에도 큰 획을 그어왔습니다. 이처럼 경영대학은 언제나 최고, 최초의 역사를 기록해왔습니다. 우리 경영대학이 만드는 혁신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비즈니스 스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미국 경영교육 인증인 ASSB를 국내 최초로 획득했으며 2007년에는 유럽 경영교육 인증인 에큐스로부터 최초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ASSB와 에큐스 양대 인증에서 2010년에 국내 최초로 5년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올해 양대 기관으로부터 공이 5년 인증을 연장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교수진 역량 역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대학은 텍사스 대학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경영대학 연구 성과 순위인 UTD 랭킹에서 올해 세계 91위, 국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타 대학의 경쟁 대학들이 150위에서 200위 사이를 맴도는 데 비해서 우리 경영대학은 2011년 이래 계속 대유권 진입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대학은 올해부터 월드클래스 날리지 허브인 비즈니스라는 비전 아래 컵스 세계 경영학 리서치 랭킹, The Cups Worldwide Business Research Ranking을 실시합니다. 아시아와 세계 경영학 교육을 선도하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이 수동적으로 평가 대상이 되는 것을 넘어서 현존하는 세계 대학 랭킹을 주체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키고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경영대학의 교수진이 직접 참여해서 8개월에 걸쳐 완성한 컵스 랭킹은 86개의 경영학 저널에 32,670개의 경영학 논문을 심사해서 세계 경영대학의 연구 성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1위부터 300위까지의 통합 랭킹을 발표하고 경영학을 7개 분야로 세분화해서 전공별 세부 랭킹을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 평가에서 우리 경영대학은 세계에서 종합 75위를 차지를 해서 세계적인 경영학 연구 성과를 재입증했습니다. 컵스 랭킹은 세계 경영대학의 경영학 연구 성과 평가를 선도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2015년 110주년을 맞은 경영대학은 비즈니스 포 소사이어티, 인스파이링 넥스트 리더즈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리더 양성을 최우선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경영학은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학문이 아닌 건강한 사회를 위한 학문입니다. 이에 고려대 경영대학은 대한민국 경영학 교육을 선도하는 경영대학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것입니다. 이는 인천 김성수 선생이 주창한 공선사후정신, 즉 공적인 일을 우선시하고 사사로운 일은 나중으로 미룬다는 뜻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공선사후정신 아래 등망과 품격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경영대학은 올해 컵스 드림 스칼라쉽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부를 포기한 학생은 없어야 한다는 경영대학의 교육 이념 아래 가정 형편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해서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우께서 올해 초에 실시된 컵스 드림 스칼라십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를 원년으로 경영대학은 한국경영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적으로 개척하고 또 한 번의 비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영학 교육은 인사, 재무, 회계 등 기능별 교육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맨을 양성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저희 경영대학은 경영, 인문, 테크놀로지 등에 융합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갖춘 리더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테크놀로지를 포함한 다양한 학문의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만이 21세기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경영대학은 재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을 앙양하고 스타트업을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합형 커리큘럼으로 개정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 본관에 스타트업 지원센터 및 스타트업 인큐베이션 공간을 새롭게 설립할 예정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경영대학의 졸업생들은 대한민국 경제도약의 새로운 원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지난 고려대 경영대학의 110주년 역사를 기념하며 경영대학 역사관인 컵스 스토리가 개관했습니다. 또한 경영대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온 기부자분들을 기리기 위한 컵스 월 오브 아너도 제막을 했습니다. 이 두 공간은 110년 경영대학 역사는 물론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발전상을 담아내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특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역사관은 대한민국 경영교육을 선도해온 경영대학의 역사를 담아낸 상징적인 수장고입니다. 이 역사관은 지난 한 세기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 경영대학이 수행해온 역할을 전달하며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비전을 만들어갈 인재들에게 소중한 영감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한 인재들은 21세기 그리고 그 다음 다가올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이끌며 다시 이 역사관에 이름을 올릴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글로벌 탑 30 아시아 넘버원이라는 목표 아래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경쟁하기 위한 새로운 대장정을 시작을 합니다. 경영대학은 지난 110년 동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아끼고 사랑해온 교우님들과 기부자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교우분들과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오늘의 뜻깊은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 기록을 세우고 있고 또 다른 비상을 꿈꾸고 있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이끌어가고 계신 김동완 학장님께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고려대학교 총장님을 모실 텐데요. 최근에 있었던 우리 그 고연전에서요. 역시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다르더라고요. 연세대학교 총장님 나오십니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썰렁해졌는데 고려대학교 염재호 총장님 나오십니다 하니까 우려와 같은 박수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 단상에 염재호 총장님 축사로 모실 때 그때보다 더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경영대학 110주년 오는 기념식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려대 교우회장님, 주선우 회장님, 또 허창수 회장님, 또 어윤대 총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교수님들 이렇게 다 자리에 함께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 교우 여러분들도 아주 멀리 와주셔서 전윤자 교우님 부산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 주시고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이야기하면은 최근에는 가장 자랑스러운 대학으로서 전 총장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바뀌면서 경영대학이 고려대학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방금 전에 김동원 학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에퀴스라든가 ASESB 같은 곳에서 저희가 일찍부터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고
세계 대학 평가에서도 항상 우리나라 경영대학에서는 최초로 여러 가지의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담으로 다른 대학에서 제발 좀 경영대에 좀 말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1905년은 고려대학교가 시작됐는데 바로 그것이 아까 학장님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재학과하고 법률학과로 시작이 됐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이시지만은 1905년은 저희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나라를 빼앗기기 바로 전에 고종 황제를 비롯해서 민족의 선각자들이 최초로 근대적인 고등교육기관을 통해서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학교가 보성전문학교였습니다. 뭐 제가 다른 데서도 이건 뭐 다른 학교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뭐 130년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올해가 100주년인 학교이고요. 사실 조선신학교로 시작을 해서 1915년에 시작이 됐는데 뭐 이런 의료기관을 포함해서 이제 130년 됐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은 바로 고려대학교고 이재학과로 시작된 경영대학이 효시입니다.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1905년에 나라를 빼앗길 때 왜 보성전문에서 당시에 생각하지 못했던 이재학과와 법률학과를 했을까 하는 것을 보면 사실 실사구시의 정신을 가지고서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보다 한 50년 정도는 늦었지만은 이제야말로 다시 인재들을 키워서 나라를 되살려야 되겠다라는 개교 그 정신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고려대학교는 지난 110년 동안 이 근대 학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인재를 키워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는 평균 6.6배의 경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2011년까지 41년 동안 통계적으로 287배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바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출신들 그리고 또 고려대학교의 많은 교우들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키고 그리고 또 선진 한국으로 이끄는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자랑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도 경영대학 교우로서 저희들이 배출을 했고 정치, 경제, 경영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포춘 500대 기업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의 최고의 CEO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경영대학인 것입니다. 저희의 젊은 경영대학 교우들은 사회 곳곳에서 기업에서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110주년을 맞아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인데 특별히 KUBS World of Honor 제막식을 가진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 뭐 선교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 국가가 세운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선각자들이 교육국의 사명을 가지고서 보성전문을 시작했고 실사구시의 경영학을 시작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워로브 아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저희 고려대학교는 결의의 보람과 정성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여러 교우들이 한 분 한 분이 정성을 들여서 이 경영대학을 키워왔고 또 고려대학교를 키워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보람으로 만들어진 이 경영대학이 더욱더 뜻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경영대학의 건물들이 굉장히 화려하다. 사실 1935년에 개교 30주년을 맞아서 잘 아시는 지금은 대학원 건물로 쓰고 있는 중앙도서관을 인천 선생님께서 건립을 하셨을 때에 2,5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유지들이 헌금을 해서 기부를 해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는 바로 여기는 허허벌판이었고
동대문 안에도 초가집이 즐비했는데 왜 그런 화려한 성을 지었을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낭비고 사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촌 선생께서는 결례를 이끌어가고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만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중앙도서관을 그렇게 지금 봐도 엄청난 성과 같은 것을 지었던 것입니다. 경영대학은 단순하게 외형만 그렇게 대단한 건물들이 지금 세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100주년 때 만들었던 S큐브, 싱가포르 국립대학하고 상하이의 후단대학하고 고려대학교가 하는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것은 거의 3개 대학이 동시에 하는 효시적인 그러한 프로그램들로서 MBA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려대학교는 경영대학과 같이 전 세계에서 국제적인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효시적이고 모델이 되는 것들을 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취임사에서 이제는 더 이상 대기업에 가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다 정해져 있는 그러한 조직에서 안주하면서 평생을 보내는 그러한 리더들이 아니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뗏목을 만들고 요트를 만들어서 스스로 항해해서 이 사회를 헤쳐나가면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경영대학의 구성원 모두가 새롭게 일치단결해서 이 경영대학을 통해서 배출되는 인재들이, 고려대학교의 인재들이 우리나라를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올 때 그렇게 어려웠을 때 교육구국의 사명을 띄었던 것처럼 20세기에서 21세기로 가면서 문명사적인 대전환기의 위기 속에 봉착해 있는 우리 사회를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들이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경영대학이 고려대학교를 앞장서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이끌어줄 때에 저희의 미래는 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려대학교가 새롭게 개척하지 않으면은 내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척의 길은 교육의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 선생님들을 믿습니다. 이제 경영대학교 우리 제자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서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에도 21세기 초반에 자랑스러운 경영대학의 새로운 도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모두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10주년 맞이하게 되신 것을 축하를 드리고 또 이것을 기회로 해서 World of Honor와 역사관 같은 것을 만들게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여러 가지로 노고에 수고해 주신 김동원 학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전진하는 10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의의 보람과 정성으로 탄생한 우리 고려대학교에 더 큰 꽃을 피울 수 있게 또 개척하는 지성의 고려대학교를 더 잘 이끌어 달라는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염지호 총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주선회 총교우회장님의 축사를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에 올라오실 때 따뜻한 박수로 총교우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대학 교우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경영대학 설립 110주년을 30만 교우와 더불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110년 전 보성전문 시절에 우리 고려대학교는 경영대학의 전신인 이재학과 그리고 법과대학의 전신인 법률학과 이 두 개가 설립이 되면서
경영대학과 법과대학은 우리 고려대학교의 양대 축으로서 모교의 발전을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세계적 대학평가기관인 QS에서도 세계 45위,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는 이 MBA는 세계 27위, 이렇게 세계적인 기관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통계자료를 보면 500대 대기업 CEO 배출 1위, 그리고 온화 기업가 최다 배출, 그리고 200대 기업 인사 담당 임원이 가장 채용하고 싶은 대학 출신이 바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도 1, 2위를 다투면서 많은 인재를 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영대학은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한국 경제 인재의 산실이 아닌가, 그런 평가를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결실은 우수한 신입생들이 들어오는 면도 있지만은 또 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준 여러 교수님들의 공이 또한 같이 엮어진 그런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대와 경영대학이 고대를 이끌어오던 양대 축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대 법대는 사실 그간 고대가 법대 프리미엄이라는 게 뭐 제가 법대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검찰에 한 26, 7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서울대학이 제일 많고 숫자에 있어서 월등히 앞섭니다. 이제 좀 떨어져서 고대가 2위고 거의 밑에 툭 떨어져서 이제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그리고 연세대학은 그보다도 훨씬 더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은 어째 보면 뭐 검찰을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연전하면 이제 위에 그 헤드 테이블이 있는데 고대에는 법무장관, 검찰총장 출신들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은 검사장 출신들이 그거 다 와서 앉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야 연세대학에 그렇게 검사가 많았어 그러면 아이고 아시면서 왜 이러십니까 이제 그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근데 이게 로스쿨이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하향 평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대 법대 프리미엄은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경영대학은 학교 발전을 이끌어갈 막중한 책무를 지닌 대표 단과대학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사정은 뭐 깊이는 모릅니다만은 장기적으로 볼 때 모교가 발전하려면 저는 역시 의대와 공과대학이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시대의 흐름이기도 하고, 저 의대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두 개 병원이, 고대 소속 두 개 병원이 연구병원으로 지정이 되고, 또 공대도 이 교육평가, 세계적인 세계 교육평가기관에서 아주 탑 랭킹에 들어가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대도 60년대 처음 설립이 됐고, 의대는 70년대 들어와서 우석대학과 합쳐져서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직은 고려대학교를 끌어갈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조금 미흡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견인차 역할은 상당 기간 동안 경영대학이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면에서도 경영대학은 본관과 열포관, 그리고 현대자동차 경영관을 포함해서 훌륭한 시설을 갖고 있고, 또 뭐 이런 시설을 건립할 때도 여러 교우들이 아주 정성을 모아서 많은 기금을 모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건물이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시설에 또 우수한 인재들이 신입생으로 들어오고, 또 열성을 가진 우리 교수님들께서 제자들을 잘 지도하면 그 결실이 모교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의 높아진 과거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아진 경영대학의 위상을 쳐다보면서 더 큰 발전을 기대하고 다시 한번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설립 110주년을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우리 고려대학교는 교우들의 단합으로 또 이끌어가기 때문에 주선의 교우회장님 교우회 잘 이끌어가시라고 박수로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나완배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안녕들 하십니까. 경영대 교우회장을 맡고 있는 나완배입니다.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 경영대학 11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선후배 교우 여러분들과 우리 존경하는 그 명예교수님 또 은사님들 또 전임 교우회장님들 총장님 총교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100주년 기념식과 역사관 개관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김동원 학장님과 그 관계된 교수님들 또 여러 고려대학교 교직원들께 감사를 또 이 자리에 빌어서 드립니다. 뭐 여러 앞서서 말씀이 있었지만은 우리 고려대 경영대는 일제 강점기의 민족 자본으로 1905년 5월 5일 설립한 보성전문학교를 전신으로 1946년 9월 고려대학교로 개칭된 모교와 그 역사의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인재들을 꾸준히 배출해둔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를 실현하는 등 명실상부한 국내 제1위 경영대학으로 발전을 거듭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역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즈음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역사관이 대한민국 경영학 발전의 살아있는 기록과 지혜의 보고로 자랑스럽게 자임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여기에 보존된 훌륭한 선배님들의 숨결과 흔적을 토대로 우리 경영대는 창조적이며 진취적인 기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최고를 향해 끊임없이 정진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이 뜻깊은 날 함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우리 경영대 110주년 기념과 역사관의 개관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누구보다도 경영대 110주년을 맞아서 나완배 교우회장님 더 뜻깊으실 것 같은데요. 박수로 감사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조 연설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GS그룹 회장님의 기조 연설인데요. 기조 연설에 앞서서 허창수 회장님 잠깐 양력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우선 박수를 좀 쳐주시고요. 네. 네, 회장님의 양력이 대단하셔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GS그룹을 이끌고 계신 허창수 회장께서는 본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몇 학번이실지 궁금하시죠? 67학번이시고요.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또한 2011년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3대에 걸쳐서 연임하시면서 한국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해오셨습니다. 셨는데요. 오늘 기조 연설의 주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입니다. 큰 박수로 기조 연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는 길에 오래간만에 교정을 둘러보았습니다. 후배들의 활기가 느껴지고 예전 캠퍼스의 추억도 떠올라 몇 년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우리 학교가 참 아름답다고 새삼 느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을 날 경영대 110주년 기념행사의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빈 여러분, 제가 안암 캠퍼스를 떠난 지도 벌써 44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민족혼과 개척정신, 자유, 정의, 그리고 진리입니다. 민족 고대정신의 상징으로 개국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가슴 속에 자부심과 긍지로 남아 있습니다. 민족 고대정신은 1905년 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할 때부터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사적 사명을 다하는 민족의 든든한 원동력이 되어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자주권을 잃고 고통받는 시기에는 교육국의 이념으로 민족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일제 탄압과 재정난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일제 식민교육에 맞서 온전히 명맥을 유지해 왔으며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사의 중심에서 민족의 양심이자 비판적 지성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60년 4.18의 독재와 부정부패에 대한 항거는 4.19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우리 고대인들은 현대사 곳곳에서 불의와 부패에 맞서며 민주화를 앞당기는 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고속성장을 이루어낼 때는 그 성장을 견인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인재사관 학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고대인들은 특히 경영대 교우들이 흘린 땀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21세기 들어서는 글로벌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자 연구중심 대학으로 거듭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한국 최초로 세계경영대학 연구성과에서 100위 안에 진입하는 등 국제적인 인지도와 명성을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대 교수님들의 열정과 노력, 재학생들의 학구열과 사회에 진출한 졸업생들의 성과가 어우러져 만드는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경영대 교우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우리 고대는 여러분과 선후배들의 노력으로 한국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고려대학교 경영대 11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많은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아직도 진행 중이고 대내적으로는 성장 동력이 둔화되는 등 어려운 여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100년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더욱 위대한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 고려대가 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나갈 것임을 믿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빈 여러분, 일본 식민지 지배와 6.25 전쟁을 겪은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나기까지 대한민국의 각 사회 구성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는 국민, 대학, 기업, 그리고 정부 등 모든 구성원이 힘을 모아 만들어낸 성과였습니다. 지난 고도성장기 동안 우리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통해 성장을 이루어왔으며 이를 통해 고용과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왔습니다. 물론 압축 성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에게 경쟁 성장의 주도 역할을 넘어서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저는 기업인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업의 본질은 경제적 이윤 추구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증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기업들은 이익 동기를 넘어 사회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으며 최근 기업과 기업인의 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기업인들의 사회 공헌 규모는 양쪽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경련 회원사들의 작년 사회 공헌 지출 규모는 약 2조 7천억 원으로 10년 전인 2002년 1조 1천억보다 2.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는 금전적 지원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질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석학 마이클 포트 교수가 제시하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개념과 일맥상통합니다. 공유 가치 창출은 기업과 주변 공동체의 번영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측면에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네슬레가 원유 공급지인 인도의 관계시설과 위생상태를 개선하고 젖소관리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우유 생산성이 50배 증가하고 현지 네슬레 제품 소비가 증가한 것은 이런 공유가치 창출의 좋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또한 미국 유기농 전문업체인 홀푸드마켓 입점 지점의 농산물을 유통하고 현지인을 고용하는 등 기업과 지역사회가 더불어 성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은 이와 같은 시대 상황에 맞춰 기업의 성장을 추구하되 지역사회,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전통적인 형식에 벗어난 이러한 혁신적인 가치 창출을 통해 기업들이 상생의 의미를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력 역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전국 단위로 조성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유망한 벤처와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기업,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사회의 노력이 모여 시너지를 창출한다면 국민 전체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더불어 성장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중용을 보면 숨은 것보다 잘 보이는 것이 없고 미세한 것보다 잘 드러나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는 홀로 있을 때 더욱 상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상간다는 것은 한 개인으로서 자기 내면에 충실하여 윤리적 실천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개인윤리이면서 사회윤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리경영이 나와 남 모두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행동하는 기업윤리를 의미한다고 볼 때 오늘날의 기업과 기업인들은 이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이 시대의 많은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 성실한 납세, 투명한 회계 처리 등 윤리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몸을 보이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 무역, 온실가스 저감 노력, 중소기업 상생 펀드 조성 등 많은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고민하고 건전한 기업 시민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자동차 회사는 디젤 차량 배설가스 조작 사건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손해배상 청구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등 장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는 윤리 경영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언급되고 있으며 그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었을 뿐 아니라 해당 국가의 이미지까지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하지 않으면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되고 해당 제품은 소비자들이 외면하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의 윤리 경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우리 기업들도
사회적 윤리적 활동과 병행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경련에서는 5년 이상 된 장기 사회공헌 활동 현황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평균 활동 기간은 10년이 넘었으며 그중 40년 이상 된 활동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 이슈를 찾아내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받는 상처 입은 저소득 계층 아동들에게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심리치료라고 합니다. 방임과 학대로 인해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미술, 연극과 같은 놀이 활동을 통해 다친 마음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활동을 넘어 경제계가 공동으로 사업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10년 전에는 전동 휠체어 가격이 비싸 보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05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힘을 모아 전동 휠체어 전국 보급 사업을 시작하였고 장애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불편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전동 휠체어를 보다 쉽게 사고 좀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시작한 사업에 정부가 호응하여 제도화된 좋은 사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립 사업 역시 경제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동사업은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 인력 활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경을 뛰어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후진국과 개도국의 의료 교육 분야 등을 우리나라 기업이 지원하고 민간 외교관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고대 경영대 교우와 내빈 여러분, 부단한 혁신을 추구하고 핵심 역량을 축적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 기업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을 둘러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결국 기업도 경제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인들은 앞으로 건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서도 국가 경제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인들에게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고대 경영인은 리더로서 조직과 사회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대 경영대가 우리 사회를 이끌어 올 수 있던 이유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들도 솔선수범하여 민족 고대 정신을 발휘하여 이 시대를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대 경영대 11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고대 경영대의 앞길에 다시 한번 축복의 말을 다하며 오늘 저희 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경련 회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최전선에서 우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대선배로서 또 경영의 구루로서 지속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박수로 오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항상 언제 불러도 가슴 뛰는 우리 교가 제창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지휘는 음악 박사이신 김세종 교우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110주년 기념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